라고 아, 하지 맞네. 않았어? 아니 근데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까먹었다. 와우. 다시. 와우. 하이. Hi. We are The boys. H Y K인데. 맞아요. We're heck. We are heck.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비 안녕. 자, 여긴 어디? LA. 이곳은 바로 LA죠. Yeah. 몇 시지? 지금 몇 지금 시 하고? 3시 31분. 어허. 비슷하군요. 맞네요. 자, 하이하이라고. 어떠니 오늘?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요? 네. 방금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 맞아요. 되게 LA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영훈이랑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설레요. 뭐가 설레요? 공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Oh my gosh. 저희가 사실 LA 왜 왔습니까? 놀러요. 놀러 맞아요, 왔죠? 놀러 왔어요. 더비와 공연도 함께. 노는 거지. 공연이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지금 기대되고 설레고. 진짜 오랜만에 외국으로 온 거잖아요. 엄청 3년 만이죠, 약. 대략 3년 만이죠. 그리고 또 게다가 LA는 처음. 맞아. 네, 그래서 되게 느낌이 새로워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LA가 춥더라고요. 아, 맞아요. 더울 줄 알고 진짜 얇은 것들만 많이 챙겼는데 생각보다 밤 되면 쌀쌀하더라고요. 난 이게 제일 두꺼운 거야. 나도 이게 그 청자켓이 제일 두꺼운 거야. 제목에 케빈이 빠진 이유. 이게 제가 아까 실수로 모드를 다른 모드를 하고 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껐다가 다시 바로 복사 붙여넣기로 했는데 그때 케빈을 빼먹었습니다. Ouch, man. Sorry, Kevin. 그러니까 원래 제목을 처음에 정했을 때 저희 둘이 할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케빈도 같이 하게 돼서 방제를 적었다가 그전걸 복사 붙여넣기란 거예요. 케빈이 끼기 전에. 네. That's okay. 케빈 잘못. It's okay. 아. 아, 그리고 도배분들이 시차 적응 잘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전잘안 됐어요. 그래? 현지랑 제일 잘된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얘는 바른 생활을 하고 너무 있어. 지금 안된 건가 그러면? 안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이래. 잠은 많이 자는데 일찍 일어나네. 뭐 사실 중간중간에 깨긴 하는데 케빈 때문에. 케빈이 이제 화장실 가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어요. 조식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조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조식 먹었죠? 먹었어? 먹었잖아요. 네. 너랑 오늘 먹었구나. 어제는 나랑 먹었는데. 현지 형이 조식 먹을 줄이야. 근데 나도 조식 진짜 처음 오랜만에 먹은 거야. 아 진짜? 나 원래 조식 안 먹는데. 조식이 제일 좋아. 난 근데 잠보다 밥이니까 난 그냥 먹자 하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지. 잠보다 밥이었어? 응, 난 진짜 잠보다 밥이야. 후딱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보통 넌 잠이지. 난 잠이지. 난 밥, 잠. 나는 케바케. 케바케. 훈이 머리 예쁘다. 머리 잘랐습니다. 아, 형은 미국 올 때마다 투블럭 하나. 네, 시원하게 한번 밀었습니다. 비나. 예. 머리 무슨 색으로 염색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애매해. 이게 색이 계속 빠져가지고. 근데 되게 예뻐요, 지금. 네, 그레이? 멤버들 이번에 다 Ash 스타일링 예쁘게 하지 않았어요? 형, Space Gray. Space Gray. Yes, Space Gray. 난뭐 했지? 넌뭐안 했잖아. 그러게요. 넌 살짝 지금 왕자님 머리를 했네. 노래 계속 틀까요? DDD 때가 때노. 아, 왜냐면 DDD 때 맞아. 딱이 머리였거든. 그때 미국이었잖아.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 해외 나갈 때마다 내가 투블럭을 할까? 그래서 살짝 원래 블루 블랙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다음에 하면 돼요.
우리 공연 있으니까 더 보이즈 노래만 될까? 좋스. 아? 뭐라고? 더 보이즈 노래만? 왜? 좋아. 공연 때 실컷 들을 건데. 질려? 뭐 예습하는 거? 어? 질려? 질리지 않지. 그러면 갓 나온 She's the Boss 앨범을 들겠습니다. Yeah. 아, 원댄스 너무 좋아. 나중에 불러볼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거 알아? 여기는 지금 일요일이잖아. 아, 금요일. 금요일이잖아. 응. 지금 더비분들은 토요일에 토요일. 계셔. 미래에 계셔. 저는 항상 LA 시간이랑 밴쿠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랑 연락할 때 LA 시간까지 알고 한답니다. 어때요? 그쪽 미래는 지낼만 한가요? 근데 그것도 있어.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더비분들은 월요일인 거지. 놀릴 수가 있어. 더비는 평일이지. 사실 주말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죠. 근데 사실 더비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더비도 이제 주말에 바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한국 언제 와? 한국 금방 가. 한국 근데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왜냐면 한인타운이 되게 많아 요새. 아, 지금 어디 가든 한국 소리가 한국어가 들려요. 맞아요. 어떤 분께서 너 파란 머리 되게 좀 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해야 되나? 현지야? 아니 영어. 한 적 있어? 나 한 번도 안 적 있어. Who's coming to LA? The LA show. 엔젤. My 엔젤. 그대 나의 엔젤. There is something special. 룸투어 시켜줘. 안 됩니다. 룸투어는 지금 자고 있는 멤버들도 있어서 네, 예의가 아니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저분하네. 방 좀 깨끗하게 쓰지가 있어. 룸메는 알고 계시나? 오! 룸메는 알지. 너랑 나인 걸 알지. 아. 영훈이 룸맨 유. 맞습니다.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아, 나 안? 응? 저희가 먹고 온 거 아, 어떻게 아세요, 저비분들? 근데 알만 할 수도 있어. 워낙 유명한데. 영훈이 왜 쓰러졌어? 영훈이가 말해줘? 영훈아 파란 머리 해볼까? 저희분들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할게요. 이거 언제 녹음했지?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중간중간에 항상 녹음하죠. 영훈 유, 선우 큐, 현재 케빈, 주현 제이콥, 상현 학년. 네 맞아요. 어 뭐야? 읽은 거야? 어 여기 그걸 알고 있는 더비분은 뭐야? 아 그리고 나 대박인 거 알려줄까? 네. 나 비행기에서 품에했다. 와우 진짜 뭐 와이파이? 어 엄청 나도. 느리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어 그래?
느리긴 하는데 진짜 무섭다 세상.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하다. 영상은 못 보지만 그래도 품메어를 한 거면 대박인데? 어, 근데 들어가기가 진짜 오래 걸렸어. 한 5, 10분 걸렸어. 비행기에서 뭐 있지? 비행기에서 잤겠죠? 나 Big Hero 6 영화 다시 봤다. 너무 귀여워. Big Hero 6. 비행기에서 진짜 너 밥 다 먹었어? 너 안 먹었지? 한 끼 먹었어? 나 스테이크만 한 끼 먹은 거야? 응. 저는 진짜 여러분 밥에 미쳤나 봐요. 다 먹었어? 자는데 밥 딱 되면 확 냄새 후각으로 깨지. 또 이렇게. 와 나 진짜 깨지도 않고 잤는데. 너 너무 잘 깨. 스트레스야. 너무 잘 깨서. 그냥 이빨 닦고 자. 또 마지막. 파피나면서 잘 때는 안 깨던데. 차에서 잘. 사실 파피나 때 나 깨. 아 그래? 나도 내 파피네 깨. 근데 다시 그냥 창피해 자는 척 하는 거. 창피할 게 있니? 나는 완전 봤는데. 아 이게 얘가. 진짜 이런 거. 나는 그 밥 시간 되면. 불 살짝 켜고 승무원분들 돌아다니시잖아. 난 예민 잠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계속 깨 자는 척해. 제발 건들지 말아 주세요. 아 진짜? 저 비행기도 오랜만에 타서 신기했어. 근데 이제 멤버들도 아마 부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더비분들 심심한 틈 없게 저희가 까득까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브이앱 자주 할 거니까 네 지겹도록 할 거죠? 너가? 제가 할게요. 저도 할게요. 할 거예요? 안녕. 읽으니까 현지랑 되게 열심히 영어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나 왜냐면... 맞아 나 너한테 그것도 물어봤잖아. Can you help? 뭐지 그거 뭐지 그거 아니 예의 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면 예의 있게 물어 그 물 달라고 할 때 아... please 아니야 can you please water 아니야 can you가 붙어야 돼. can you 응 can you 형이 뭐라고 했지? 내가 그냥 어 please 어 water please 이렇게 했잖아.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 can you please the water 이렇게 맞아요? 아니죠 뭐 일단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what would you like water please 하면 질문에 답변하는 거잖아. 근데 뜬금없이 그냥 멀리 있는 사람한테 water please 하면 약간 예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멀리 있으면 물 이렇게 들리잖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또 그리고 제이콥이랑 같이 있었어 차에. 근데 내가 close the door please 라고 했어. 근데 제이콥이 어차피 그거 보고 어 그거 되게 안 좋은 안 좋았다. 응? Can you를 붙이래. Can you please 아 can you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저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다가가. 아 예. 그치. 솔직히 이거 인정. 봐봐. 아무런 그러니까 아무리 뭐 please water 이렇게 해도 이 말투가 please water 그러니까 맞지 좋겠지. 야 한국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하는. 그러세요. 그러면 솔직히 억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많이 배웠죠. 그나 항상 진짜 맨날 케빈 앞에서 영어 쓴다. 나도 일부러 영어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했지? You need 뭐 하늘 보시게 했는데 하늘 스카이 스카이 아니야 하늘 아닐걸. 아 뭐 있지 This is not Korea. 아 여긴 한국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뭐가 This is not Here is not Korea라고 했어. 아 너 나보다 모르구나. 엄청 나보다도 되게 아니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 아니야 그거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고 비슷했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LA 왔으니까 영어 써야죠. 네. LA에 계신 더비드가 소통하기 하고 싶어서 케미한테 물어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려워. 아 어렸을 때 영어학원을 계속 꾸준히 다녔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나이 어리신 분이 계신다면 영어학원 다니세요.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LA 와가지고 스페인어가 많이 배웠는데 스페인어 배워보고 싶더라고. 스페인어? 응. 그럼 너는 몇 개 국어인 거야? 한국, 네. 영어, 스페인 또 할 줄 아는 거 있어? 일본어, 스코시 스코시잖아. 똥뚜대
머리 끊겼어. 근데 도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어 쓰는 사람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Don't do that, Kevin. 맛있어. What are you doing? 다 멋있는데 결국 어떤 나라의 한 단어를 마스터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그치. 한국어 마스터했으니까 나 멋있지. 우리 빼고. 우리 둘 빼고. 근데 한국어도 한국어 어려워. 한국어 어렵죠. 한국어 어려워. 왜냐면 엄마가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하시거든. 근데 가끔 뭐 어려운 책이나 있으면 영어판을 찾아서 읽는 경우도 있대. 네? 영어 번역이 아, 더 한국어가 더 어려우니까. 어. 그러니까 아... 의미들이 너무 많이 실린 단어들이라서 겹치는 것도 엄청 많지. 그치. 너 감기 걸렸니? 아니요, 저 비염 있어요. 오늘 추웠어. 가까이 오지 마. 영어로 뭐야? Don't come near me. Don't. 아! 말하기 전에 붙어버려야지. 아, 저 근데 감기가 아니고 비염입니다, 더비 여러분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이거 너무 어려웠어. 아, 그리고 멤버들이 살이 많이 탔어요. 맞아요. 저도 좀 탔어요. 근데 사실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LA 오기 전에 또 이제 햇빛을 강하게 쐈었어요. 아, 엄청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엄청 팔이 탔어요. 막 목도 타고 막 귀도 타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 거예요. 뭐야 그게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얘가 껌해졌지? 아, 이렇게? 탄 거. 그러니까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돼요. 근데 선크림이 진짜 필요하긴 하더라고. UV protection. 어, 좋은데? 이렇게 계속 You need su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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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얘는 너무 하얘. 저도 좀 탔어요. 근데 확실히 LA에 있었을 때보다 그때가 많이 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아, 맞아. 어, 그때가 엄청 많이 탄 것 같아. 스트레인저 띵스 4 봤어? 그게 뭐야? 기묘한 이야기. 아, 내가 보낼 수 있고. 애들 엄청 컸겠다. 해보죠. 맞지. 난 안 봤어. 한 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그래? 근데 점점 돈 쓰는 게 보여. 돈? 응. 퀄리티가 시즌마다 넘겨. 아, 점점. 제작비? 어. 좋아져. 라포티스 선크림 대박이죠. 선스틱! 저 가방에 있습니다. 선스틱, 라포티스 선스틱이 너무 간편하고 너무 효과가 좋아요. 영훈이 형 또 선스틱 잘못 써가지고 아, 그런 해피닝이 또 있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남았네. 딱 줄만, 어. 줄하고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 내가 그걸 사진 거. 찍어서 올렸어야 됐어. 그럼 그거 진짜 다 팔렸을 거야. 어, 큰일 났다. 나 가만 있어. 나 이거 기억나는데. 탄저. 일단 투어 거 자전거 있습니다. 아, 우리 아직 투어 때 어떤 곡 하는지 모르지, 너희분들은? 그렇죠. 애가 자시죠.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송사인
있잖아요. 이정 가사 까먹었다. 가사 되게 잘 까먹어. 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투어 준비하는데도. 아 얘는 데뷔 무대 때도 틀리지 않았어? 넌 데뷔 무대 때도 실수했었잖아. 언제? 데뷔 콘서트, 아 콘서트 때인가? 첫 콘서트? 에이 그런 적이 어딨어요. 실수한 적 있잖아. 에? 너 가사 틀려가지고 아주 그냥 멤버들끼리 다 같이 얘기 많이 한 거 있잖아. 알지 않았어. 어 있었나? 하여튼 잘 까먹어요. 케빈, will you please be my best friend? I listen to Beyonce. 합격. 왜 한국어를 말해야지? Accept. 영훈아, 백발 선배로서 창민이의 백발 어떻게 생각하니? 4점 1m다 생각합니다. 1m? 네. 아쉬워요. 애쉬 그레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 마치 머리 끝부터 내가 백발을 생성이 됐다 그런 느낌이 나지. 네. 잘 어울려요 사실. 키는 별로라고? 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근데 창민이가 내가 멤버들 중에 염색이 제일 많이 한 것. 맞아. 그치? 뉴 아니야? 아니야. 휴야. 아니 창민이는 오래 갔어. 아. 뭐 만약에 핑크색 그때 엄청 오래 쓰잖아. 그렇게 오래 갔는데 큐는 뭐 매 앨범마다 막 바꿨던 것 같은데. 한 앨범 하면서도 같은데. 그러네. 킹덤 때 한 번. 내가 왜 이번에 백발인 줄 알아요, 쿄가? 왜? 딱 봐도 그 고조 때문에. 응? 주술회전 때문에. 맞지? 아니야. 맞아. 아. 진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맞다니까. 왜냐면 제가 선우랑 주술회전 영화 봤는데 그 추가 재밌다고 한 거야. 어 알아. 맨날 나한테 물어보고. 추가 주술회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조? 고조? 응. 걔를 고조 되게 맞아. 멋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따라한 거야. 그 정도라고? 진짜. 근데 그 정도 좋아하긴 하지. 아니 좋아하는 건 맞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니까 난 고조라 그러니까 캐릭터를 따라하겠어! 아 이거 할까! 이거 한번 할까! 아 그건 아니고 네 근데 고조 멋있긴 하지. 그 눈 가린 캐릭터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LA에서 버스킹 해주세요. 어우 너무 좋다. 근데 사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었어. 오늘 봤는데 버스킹 하는 분들. 아 그래? 사실 너무 하고 싶어요. 되게 멋있어. 나는 버스킹 하시는 분들 되게 참 되게 대단하시고 멋있으신 것 같아. 옛날에 그것도 재밌었는데 우리 뉴욕에서 그 다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 무슨 엄청 큰 호수? 아 호수 아니다 그 공원. 아, 공원에서. 그건 버스킹 아니야. 근데 그렇게 놀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이신 거잖아.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춤도 추고. 버스킹 하면 꿈이란 분식집이지. 맞지. 맞아 맞아. 샤워할 때 셀카 찍어 달랐는데.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너랑 할 수 있어. 아, 나 머리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해? 너 머리 부럽다. 케빈 되게 멋있지 않나? 머리 이렇게 깐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맨날 현정이랑 누구 있지? 아 현정만 그냥 뜬금없이 연습하다가 그냥 이마 구경하러 와요. 너 지금 머리 까먹은 거야? 아니야. 아 깜짝아. 그냥 이렇게 머리를 넘기면서 이마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가요. 난 지금 제이콥 머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긴 머리. 너무 잘 어울려. 뉴 샷설 풀어줘. 뉴 샷. 어 지금 뭐 상당히 언제가 이미 가지 않았나? 아닌가? 아, 예약만 한 거 아니야? 어쨌든 이제 뉴 샷이 뉴가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명작 영화 같은 거 보면 원래 보통 오리지널 시즌 1 걸 이길 수 있는 시즌 2가 많이 없잖아. 아, 오케이. 근데 그걸 이겨야지 시리즈가 계속 이제 네, 이어가는데 나와지. 이제 그걸 뉴가 해낼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 맞죠? 거기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찬이가 되게 열심히 찍고 열심히 편집하더라고요. 그 아트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다 이제 편집한 거라서 만관들. 최근에 그리고 한번 봤잖아요. 쭉 한 명씩 보지 않았어. 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막 짜잘짜잘하게 사진으로 장난 같은 걸 많이 쳤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혼자 편집하면서 한 거더라고요. 그냥 포토북이 아니라 약간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약간 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 전문가던데? 그러니까 걔 그것 때문에 전문가 됐어. 막 어떤 분이랑 전화 통하면서도 막 이런 건 이렇게 막 이 느낌은 이렇게 막 컨셉 얘 이 친구는 뭐 이게 어울리고 대단해. 전문가 아닌 거 아니야?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나 근데 엄청난 노력과 열정 들어간 이슈야. 근데 그건 있어요. 절대 후회는 안 하실 선택입니다. 진짜. 네. 맞아.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 판매왕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엄마한테 바로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진 앨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아, 난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어. 왜? 너무 다 보여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치. 오 마이 갓. 근데 더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진도 엄청 많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 근데 이 탄은 더 심할 거라는 거. 맞아. 현지 my sister is crazy for you. Thank you. Thank you. Say I'm crazy for you too. Me too. Me too? 너도 나한테 미쳐 있어? 아니, 난 더비한테. 너는? Sure. Sure? Sure. Yeah. Oh my god. My brother. My roommate. Come on. Where? Come here. 가까이 와. 근데 솔직히 여기 내 침대여서 좀. 그래서 발 안 이거 해보자. 바깥에 입고 왔던 옷 아니에요? 이거요? 어제 입었던 옷인데. 얼마 있어요? 바깥에서 입었어요? 네. 바깥에서 입었어요? 네. 케빈아 일어날까? 괜찮아요. 나 발은 안 되고 있어. Don't worry. 괜찮아. 에요. 괜찮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ong in She's the Boss? She's the Boss. One Dance. She's the Boss. Ooh. And Don't Cry. Don't cry. 맞아. 또 가사 보면 제목 몰라가지고 방금 애매하게 말했지 막 또 몰라가지고 아유 또. 룸메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여기 와서 맞아요 정했어요. 버스 안에서 정했어요? 저희는 사실 어떤 멤버랑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정했죠. 근데 아마 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하고 나서 또 다른 호텔 가면 또 바뀌지 않을까?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아. 저희 진짜 누구랑 붙어도 It doesn't matter. Yeah. It doesn't matter. Yeah. The boys. The boys. We are family. We are one. We okay. are one. The boys old. 뭐라 했어? 왜? 이상한 거 바로 넘어가. 올드보이라고 했어? 아 맞지? 올드보이 멋있잖아. Old. 그러니까 자. 오래돼서 그만큼 더 친하다 이 말이지. 아 오래됐다고? 어. 우리가 오래됐대. 같이 있는 시간이. 아 늙었다는 게 아니고? No. 아. 이제 시작이야 우린. Yes. Let's go together. Yeah. Okay. Where? 영어 계속 쓰는 거 웃기다고요? Me too. Korea. Korea? Yeah. We didn't even start tour yet. What? We didn't start tour yet. Oh, me too. You wanna go back to Korea? Oh, no, I'm LA. I love LA.
Me too. But yes. I love Korea. Yes. But yes. I love LA. You love both. I love world. You love the world. Yeah. Okay. Okay. 영어 좀 하네? Oh, yes. 영어 형 늘었어. Yeah. 살짝 알아듣기 힘든 말 몇 개 있었는데 뒤에 건 알아들었어 다행히. 발음 굴리는 거. 댓글에 발음 굴리는 거 완전 킹받아. 킹받더라슈. 그런 댓글은 없었어요 사실. 아 그래? 내가 너였구나? 네. Your English is so cute. Thank you, Dobby. I love you. 형 그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애매하지 않아? 니꺼? 애쉬 그레이? 아니 스페이스 그레이? 예,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 엄청 귀여워했어.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너는 영어 변화, 한국어 변해? 전 영어가 편하죠. 에이 둘 다 편하지. You liar. 영어가 편하지. You liar. 말 꼬이잖아, 한국어로. 너 한국말 되게 잘해. 한국말 못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걸 고르라고 하셨을 때 영어가 더 편하다. 둘 다 잘해?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해. 너 왜 둘 다 잘하는 거야? 너 뭐야? Thanks, mom. 근데 생각해보면 케빈이랑 제이콥은 뭔가 처음 들었을 때 한국말 잘 못했다.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다, 애들이. 이 케빈은 처음 들었을 때 잘했는데. 아 근데 엄마랑 통화할 때 훨씬 더 그 대화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확실히 뭔가 있어야 되나 봐. 계속 그 한국 구역에. 그 원래 내 누나가 한국 드라마 캐나다 가서 계속 봐가지고 누나가 훨씬 더 잘했는데 지금 내가 훨씬 더 잘해 한국. 너가 누나분도 한국어 잘하셔? 영훈이도 한국말 꼬이잖아. 전 원래 꼬여요. 꼬일 수 있죠. 더비분데 말 한 번도 안 꼬였어요? 왜? 방금 대박인 댓글. 너는 잠꼬대를 영어로 안 하잖아. 잠꼬대? 너 한국말 하잖아. 너 잠꼬대 영어로 해? 내가 잠꼬대 한국어로 해? 그렇지 않아? 몰라 못 봤어. 나도 내가 본인이 잠꼬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야 만약에 너 이거 생각해봐. 어? 네가 지금 영어의 한 장면 생각했어. 근데 귀신이 나왔어. 귀신 너한테 말을 거는데 그 영어야 한국어야? 영어로 매운 주기동. 그래? 아니 근데 모르겠다. 잠꼬대? 그런데 내가 신기하다. 잠꼬대 해? 보통 제이콥도 한국어로 왔는데? 그러니까 걔는 얘네는 잠꼬대 뭘로 하지? 생각을 안 해봤네. 제이콥 한국어야. 케바케 아닌가? 약간 꿈에서 영어로 쓰면 영어고 어. 한국어 쓰면 한국어. 꿈의 내용에 따라 다르잖아. 아이고 잘래요? 잘 자요? 전방? 꿈 영어로 꿔요? 케바케래요. 케바케. 저도 영어로 꾸는 걸요. 어쩔 땐. 정말 어쩔 땐이겠죠. 없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영어로 꾼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저 케빈이 케바케 진짜 좋아해. 케어 캐시어서. 이야. 케바케. 생각할 때 무슨 언어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케바케. 아 근데 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맨날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그치 생각할 때는 맨날 바뀔 것 같아. 아니 영어 하다가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는데 번역이 안 될 때가 있어. 아 근데 7개국어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지.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야. 말하다가 딴 나라 말이나 같이 넣을 것 같아. 섞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성이 캐시. 문 캐빈? 응? 성이 캐시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서로 칭찬해주는 타임. 갑자기?
아, 댓글에 그런 게 있었고 저는 뭐 항상 칭찬을 자주 하니까. 아 예. 핀이 졸려 보여요. 전 괜찮습니다. I'm alright. 어, 갑자기 무슨 노래가 생각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뭐지? 급하나? 아니야. 아. 아, 목소리가 엄청 특이하신 분인데. 외국 분이야? 아니, 한국 분이실 거야. Alright, na na na, alright. 막 이런 노래 있는데. 아무도 몰라? 아니 막 아시나요? 그거 출신이야. K-pop 스타인가? 슈퍼스타 K인가? K-pop 스타는 누가 알아야죠? Alright, Alright 김예린. 어 맞나? 갑자기 댓글이야. Alright. 요즘 나 몰라이? 요즘 나 어 맞나? 몰라.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Very 무등근. 그걸 알아들은 더비도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루피 피스가 뭐야? 루피 피스? 몰라. 누구 올나이? 김예림. 과연. 아. 배에서 소리가. 이거 맞아. 어떻게 그게 그게 돼? Alright. Alright. 맞잖아. Close enough. 찾았다. 그게 그게야? 와 근데 찾아주신 더비분들도 대단하시네요. 너무 대단. 또 VR하고 해서 하는 거야? 이 루피 피스라는데? 아 이게 갸루피스고 이게 루피 피스야? 몰라. 아 맞다. 그 더비분들 제가 이제 맨손 셀카를 못 찍습니다. 아. 왼손 셀카를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너 못 되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한 번에 쓰는 법. 얌마 핸들 이빨 돌려. 얌마 핸들. 얌마 핸들 이빨 돌려. 그러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아 들어가네. 어. 재밌었다. 3개국어를 바로 할 수 있는. 이게 근데 영어는 무슨 뜻이야? 핸들. 아 디파이 아 다쳤냐고? 안 다쳤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갑자기. 아 저 다쳤어요. 아 왼손. 네 마음 아파요. 근데 보여드릴 순 없고 너무 좀 안 예뻐가지고. 아 이렇게 보여줘. 호해달래. 솔직히 좀 징그럽게 생겼죠. 뭘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그게 예, 뭘 찍다가 다친 거라서. 영훈이 또 열심히 하다가 다친 거죠. 근데 영훈이는 참 손가락에 좀 비하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손가락을 다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손가락 많이 뼈요. 그럼 이게 이제 약간 쓰면 안 되잖아. 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막 약간 막 이런 동작이 주머니? 있는데 그 다친 손가락, 그 다친 손가락을 항상 주머니에 춤 동작하면서 넣어서 이렇게 또 삐끗하고. 아 근데 그게 이거야.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동작인데 하면서 아, 이렇게 손가락이 딱 이렇게 걸리는 적이 없는데. 딱 보여줬다.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막 갑자기 아! 막 이래요. 어. 괜찮아요. 조심해. 여기서 하고 5분 뒤에 아! 맞아. 아 왜 또 그래? 아 왜 그래? 너가 그걸 동작을 살짝 앞으로 해. 아 여기서 좀 이따 또 아! 계속 그래서 진짜. 아 근데 그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바지 입길래?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왜? 난 주머니야 그렇게 될까? 그냥 너가 이렇게 몸에 많이 붙여서 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너 춤성이 좋잖아. 그 형은 평상시에
주원이 손을 자주 넣네.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돌아다닐 때 그럴 거라고. 편한 자세라서 약간 그게 좀 근데 좀 이상하게 보였어. 아 그래? 주원이 손 많이 넣고 다니면 좀 그렇다. 나도 많이 넣어. 근데 이게 뭐, 진짜 그런 느낌에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추워서 손이 항상 이게 뭔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편하잖아. 맞아. 영훈이 형 손 차갑긴 해. 김영원 다치지 말거라. 알았다. 안 다치겠다. 너 이제 손가락만 안 다치면 돼 진짜. 가오 아니. 가오? 아니 저희는 절대로 그런 저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넌 주머니 없는 바지 사 앞으로. 주머니에 뭘 넣고 다녀야지 그래. 가방을 들고 다녀. 아니면 다 칙칙이다. 춤칫도 다 칙칙이? 헐 무서워. 왜? 너 손 안 다치듯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오. 서울 계단 파트 2. Don't do that. No. Don't touch my hand. Yeah. Oh my god. 손을 어떻게 보관한다는 건데? 소름 끼쳤어. 그거 떠오르는데? 블랙미러? 블랙미러? 블랙미러 그거 영화? 공포영화? 아니 그 넷플. Never mind. 아니, okay. 본 거 없기도 하고. 누가 들어본 거 같은데? 졸려. 졸려? 여기서 자. 나도 씻어야 되는데. 씻기고 귀찮다. 난 씻으면 잠이 깨. You know? 맞아, 씻으면 잠이 깨. 아, 근데 진짜 시차 적응도 잘 되고 너무 좋네요. 왜 그럴까? 아직 시간이 덜진 않나? 많이 막상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 체감을 덜 했나? 한국이랑? 응. 16시간 차이. 17시간이야? 아 그래? 너 진짜 많은 걸 모르는구나. 아 근데 반대로 하면 많이 차이 안 나잖아. 반대로 해도 16시간 아니야? 아니지. 아 그러니까 24시간을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음 날이라는 생각 안 하고 같은 날의 시간으로만 떨어질 때는 지금 여기가 밤 12시라고 치면 한국은 3, 4시? 얼마 차 안 나는 거야. 12시간 넘게 차이 났는데. 12시간 넘으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 치면 아니 어떻게 같은 날을 저기는 지금 밝고 여기는 어둡잖아. 뭐 이해 못했어. 근데 거기랑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가려면 대략 아니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16시간 차이는 날이 하루 바뀌고, 넘어서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날은 똑같고 그냥 여기가 만약에 10시면 거기는 12시. 그럼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 어떻게 무슨 말을 해 줬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가 12시야. 서울은 아니 한국은 4시야 오후. 너 지금 네가 말하면서 그러면 됐지. 8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 그러면 8시간을 쳤을 때 만약에 한국에서 너가 10시에 자. 근데 보통 우리 10시 안 자잖아. 10시 더하기 8 6시에 자. 6시 잘 수 있잖아 한국에서 충분히. 막 핸드폰 하다가 늦잠 자면 새벽에? 그치. 얼마 차 안 난다고. 그만하자 우리.
우리 그만 멍청해지자 우리. 이랬지 개미? 에이 그만 멍청해지자. 아 걍, 웃겨. 걍 잘해. 어. 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왜 이렇게 좋아?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말이 들은 것 같아서. 아. 사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맞아요. 네. 시차 적응 덜 됐나 봐. 적응이 덜 됐어요 시차 적응. 네. 적응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V앱 금방 네. 캘 거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 하는 도중에 많이 캘 거니까 네. 더 여러분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 네, 이제 저희는 씻고 자러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안녕.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너무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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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 적응이 덜 된 거야. 아니지 엘리니 게시 덕분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내리니까 이게 봐봐. 아니 엘리니 게시 덕분도 있잖아. 뭐 어디 어디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계신 world. 오케이. World. 네, the world. 자 이제 지구에 계신 더비 여러분. 언젠간 주무실 테니. 언젠간 주무실 테니 안녕히 주무시고. 지금 안 주무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뭐 하시면 재밌게 놀고 뭐 주말이니까 일을 또 열심히 일하시는 도비분들은 예. 이제 저희랑 같이 파이팅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Peace out. See you if you are coming to the tour. If not, we'll miss you. We'll see you another time. Okay. We have lots of fun. So. I love you, Dobby. Yeah. Bye bye.